25년 동안 구두방을 하고 있는 문정규 씨.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체감한다고 한다. 이렇게 막 야, 대단하잖아. 이거 호텔을 갖고 온 거야. 앞에 구멍 났잖아요.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거는 미싱을 누비는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복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네. 여기까지 이제 올 달 때까지 여기까지 와 신는 분들도 있다니까. 구비다라 못 신을 때가 돼야 찾아오고 사흘이 멀다 구두를 닦던 단골도 줄다 보니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옛날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 내려온 것 같아. 반띵 그 수입이 계속 경기는 하향 곡선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 경기 이것도 민감해 아주. 그 셀러리맨들 지갑이 얇아지면 구두 안 닦는다고 안 닦아. 30여 년 동안 오로지 구두방을 해온 김현 씨는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벌이가 시원찮다 보니 1년에 한 번 내는 도로 이용세도 밀려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요새 진짜 어려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뭐. 내 치는 때 돈 번 게 80만 돈 벌어요. 은행에 매일 집어넣는 돈. 2만 원도 집어넣고 3만 원도 집어넣고 5만 원도 집어넣고. 하루에 평균 몇 명이 나와요? 몇 명 나오는 게 지금 내가 돈 6천 원 벌어 나가도 아침 7시 반에 나오고. 경기가 좋을 때는 월 300만 원은 벌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아침에 나가고 나와서 정성 차 먹고 저녁에 그냥 굶고 자고. 평생 구두만 만지며 살아온 김 씨. 이제 와서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 자리에서 27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정숙 씨. 동네 장사다 보니 크게 들고 나는 손님 없이 꾸준했다고 한다.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4년 정도. 저는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불황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불황이라 해도.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는 진짜 불황이라는 걸 몸소 느끼는 거지. 미용비는 15년 전 그대로. 저렴해도 머리에 투자하는 비용부터 아끼는 분위기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요금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손님들도 꾸준하게 했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두 분 할 거 한 번 하세요. 그렇죠. 두 분 할 거 한 번 하시고 또 많이 아끼시지. 2012년에 문을 연 한 식당. 조성현 씨는 건설업을 하다 2008년 리먼 사태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낙지집을 차렸다. 빚을 내고 1년 반을 준비해 문을 열었는데 파산 직전이라고 한다. 메뉴도 다양화시켜보고 영업시간도 늘려보고 또 휴일도 있던 거 없애고 하여튼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지 않고 좀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 개업했을 당시만 해도 저녁 장사가 잘 돼 매출이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차츰 손님이 줄더니 1년 전부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력도 감축하고 줄여서도 뭐 월 한 2-300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적금을 해약한다든가 뭐 보험 대출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뭐 카드 현금 서비스도 받았다. 식당을 열 때 받은 대출 이자만 다달이 100만 원에 한 달 적자가 2-300만 원.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고 있다. 주변 가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2년 전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은 곳도 많았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우리 전체 경제에 고용인구 우리 40%를 담당하고 있어요. 고용을. 저희 소상공인 다 없어지면요. 그 고용인구 40%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나며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서민들은 지출을 줄이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 한 45%가 적자 가구예요. 중산층조차도 자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뭐냐면 지출을 과소비해서가 아니라 수입이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자 가구입니다. 중산층조차도요. 가계부채 천조 원 시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이미 넘었고 내수는 침체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런 경제 불황이 일본처럼 장기화될까 우려를 표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이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는 거 아닌가. 최경환 새 경제팀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놨다.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면이 많죠.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인데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전환해서 가계소득을 좀 늘려주겠다. 그리고 내수를 부양하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내각은 모든 정책을 동원해 20년 동안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 했다. 무제한된다. 일본 인구와 오사스를 쓰이크 만의 교주를 増やしていく ということを決めるべき.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돌게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아베노믹스 시행 6개월 만에 주가는 50% 급등했고 GDP 성장률은 6.7% 증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각종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갔다. 금리가 성장률이 1.5%를 기록했어요.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그것이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일본 경제 고질적인 문제인 디플레이션, 수요 부족으로 해결을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분명하게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취임 2개월 만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70%까지 치솟았다. もう下げないというような悲観論が蔓延してた中で次々と新しい政策を打ち出してその新しいそのスタンスにですねみんなが批准に共感しま悲観論から出したとその悲観論を打破したという意味でアベノミクスは非常に大きな貢献をしたと 장기 경제 침체에 돌파구를 연 아베노믹스. 돈을 잔뜩 풀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도 이와 닮아 있다. 1년 반 앞선 아베노믹스에서 최경환 노믹스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다라며 얼어붙은 투자, 소비 심리를 일깨우기 위해 확장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일본을 20년 동안의 장기 디플레이션읍에서 꺼내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해무군 경제 과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오사카 북동쪽에 위치한 모리구치시. 조용한 주택가에 1년 전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다. 무서우네. 카페 주인은 올해 40살의 나카바야 씨. 요리 솜씨뿐 아니라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그새 단골 손님도 꽤 생겼다. 그는 젊은 날 호텔에서 6년 동안 바텐더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이후 6년 동안 전국 도보 여행을 하며 책을 냈다. 이렇게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은 여행길에 생긴 새로운 꿈이었다. 고도 옥상 히도고토. 야따! 이와세테시마타. 안녕하세요. 그는 사실 이곳이 아닌 자신의 고향 큐슈에서 카페 문을 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금이 모자랐다. 北九州で、こういうふうなカフェを自力で開くために、僕まずお金を100万円貯めたんです。わーっと100万円貯めてですね、ボロッチ長屋を改装してバーを作ろうっていうふうな感じでお金を貯め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北九州で僕失敗しちゃったんです。そのお店を作るつもりがお店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이곳 카페를 오픈하며 들어간 돈은 정작 50만 원, 우리 돈 500만 원으로 가능했다고 한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시설 투자비로 턱없이 부족했지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게 마사니 아베노믹스ですよ.
その補助金がなかったら、まあ、ここまでのお店はできてないはずなんで、100万円が200万円になるってだけでも、まあ、大きいからですね。その上、その200万円は丸々補助、返さなくていいんです。返済しないでいい。もうだから補助金なんで全部まっぽしもらえるんですね、はい、だから、まあ、こんないいお話ないですよね。200万円やるから商売やりなさいなんていうのは本当に。창업 계획서를 제출해 채택되자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나게 되면 갚으면 된다. 아베 정부는 창업자 보조금으로 총 234억 엔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카페 근처에 마련한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그는 이곳에서 잠만 청하고 온종일 카페 일에 매진하고 있다. 선풍기 또 온풍기. 아또가 뭐 비록 단출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이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라고 한다. だから要するに景気が悪い時に飲食店をす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どこの国でも難しいと思うんですね。けどしかし景気がいい時に飲食店をするっていうのは、まあ、とってもまあ、僕はラッキーだったなと思います。今はですね。アベノミクスの風風は不動産市場へと불고있다。東京의도심3구라불리는미나토구에세워지는38층규모의타워맨션7월부터분양을시작했다。IT 기업에 다니는 이와모토 씨는 80평방미터 24평형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8억. 부담스럽긴 했지만 살고 있는 집값이 최근 20%나 올라 가능했다고 한다. 이 마을을 사는 데 資金的に 充てられる 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したので, 좀高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 長い目で見て 非常に いい 場所だと思ったんで, 資産性とか考えて, その価値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 최상층인 34층의 20세대는 소위 펜트하우스. 어디서든 뷰가 좋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분양가가 우리 돈으로 19억 원 정도.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뜨겁다. 883세대 중 약 반분 정도 최초 2개월간에 모집금이가 入ってるんですね. 최상階 20세대에 관해서도 최초 약 반분 이게가 이가 나고 싶었는데도 뭐 14 정도 7割 정도 住んでるので, これもかなり 빠른 페이스かなと. 오전 10시 도쿄 긴자의 한 백화점 앞 개점을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하다. 아베노믹스 이후 백화점도 활기를 되찾아 지난 20년 동안 내리막이던 매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굳게 닫혔던 일본인들의 지갑을 열게 한 아베노믹스. 무세겐데. 일본 인구와 오사스를 수대이크. 마네 교주를 増やしていく ということを決めるべき. これまでとは次元の異なる あるいは次元の違う金融緩和であります.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 완화다. 시중에 돈을 풀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2년간 1320여 조 원의 막대한 돈을 퍼붓겠다고 했다. 대량히 시중에 내마っている 국채를 중앙銀行の 日銀が 買い取って 主に 銀行から 買い取って 買い取ると お金が その分 流れてきますよね. 大量に 金融緩和をしている. 金融緩和でお金を流すので、さらにそれが潤沢に市中に出回って経済を活性化させるはずだというのが本来のストーリーだ. 무제한 돈 풀기 정책, 아베노믹스가 탄생한 배경은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버블이 90년대の初めに 崩壊してから 不良債権処理に 失敗してきたので, ずっと失われた 10年, 失われた 20年 続いてきたんですね. 일본 경제의 최대 호황기였던 1980년대. 주식과 부동산 투자가 과열되면서 가격의 거품이 형성, 이른바 버블 경제가 됐다. 하지만 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땅값과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 기업과 금융 부실이 확산됐고 소비와 투자가 멈춰 저성장이 지속됐다. 사실상 버블 붕괴 이후 성장이 중단됐다. 80년대 평균 4.5%씩 성장하던 경제는 90년대 1.2%대로 떨어졌고 평균 소비 성향도 199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의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 일본은 1900, 우리보다 20년 전에
일본도 고성장기, 중성장기를 지나서 1992년부터 저성장기에 들어갔는데 일본은 1992년부터 지난 20년간 0.75%의 연평균 저성장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일본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해진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고 지갑도 굳게 닫혀버렸는데요. 그 여파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린 상점도 늘어났습니다. 1919년에 개장해 100년 역사를 지닌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다.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는 점포가 140여 개에 이르고 손님도 북적였지만 지금은 장사를 접고 내놓은 점포도 많다. 이곳에서 45년째 과일과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야미가미 씨 부부. 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야말로 호황이었다고 한다. 45년 중 황금기는 25년, 그 뒤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제대로 경기가 살아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쏘아올린 세 개의 화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 증가를 가져와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 즉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베노믹스 효과는 주식 시장에 바로 드러났다. 9,000선에 불과하던 니케이 지수가 출범 5개월 만에 15,000선을 돌파했다. 5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포지티브に 捉えれば 가부가 上がるわけですし, 그래서 일단 上がり始めれば 好循環になって, それ株価だけじゃなく 経済全般の その国民ムード, それ消費にもつながりますし, 非常に プラスだったとは思います. 돈을 마구 찍어내 엔의 가치를 떨어뜨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엔저 전략도 현실화됐다. 같은 브랜드 커피 값을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4,600원인 커피를 일본에서는 3,9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다. 엔저로 해외 관광객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가장 눈에 띄게 효과를 보인 것이 관광객의 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총 200만 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의 하코네 온천.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일본 전통 양식을 담고 있는 이곳은 380년 전 에도 시대에 세워진 료칸. 불황에도 꾸준히 찾아오던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곳에도 끊긴 적이 있다고 한다. 海外からのお客様は本当にもうゼロになってしまったに近い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したので、その反動が2011、12年とほぼ続いたというのが現状ですね。 동일본 대지진의 타격을 받은 뒤로 쉽게 회복이 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계곡이 흐르고 노천탕까지 갖춘 객실은 1인당 20여만 원. 꽤 비싸지만 3개월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2014년에 入ってからは 当時の 약 50% 増しぐらいの割合で今増えてます。 その理由はいくつかあるかと思いますけど、一つはアベノミクスによる円安の効果が一つ大きい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엔저 효과의 최대 수혜자는 도요타. 엔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 실제로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2012년 3,560억 엔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1조 3,210억 엔, 올해는 2조 2,920억 엔으로 급등했다. 円安による輸出増加ではなく円安による利益の利率の上昇、これが非常に大きなものとなって利益をもたらしていると。例えば 1ドル 80円 であれば 1億 ドル アメリカの子会社儲かったら 80億 円ですけども 100円 になれば 100億 円なので。 도요타 측은 엔달러 가치가 1엔 하락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3,5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했다. 아베노믹스의 엔저 전략 중 하나가 수출 증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과연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까? 신선하고 고급 재료의 차별화 전략. 이 집의 저녁 스시는 1인당 7,000엔이다. 종종 이곳에 들러 저녁을 해결한다는 신이치 씨. 저녁 한 끼에 우리 돈 7만 원을 소비하고 있다. 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는데 조금씩 오카네 使ってもいいかなと思いませんけど. 아, 싼 것만 찾고 아껴 쓰던 소비 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신이치 씨. 그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도요타 등에 납품하는데 수입이 좋아졌다고 한다. 円高の時はやっぱ韓国のね、サムスンとかLGとか、やっぱり輸出競争力の面で日本は随分負けてましたけど、為替100円になって輸出企業がね、輸出は増えてないんですけど、収益が高収益上がってるということで、まあそれは良か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이곳은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히가시 오사카 지역입니다. 20년간의 장기 불황을 겪는 동안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 터에 아파트 같은 주택들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아베노믹스가 과연 이곳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는 용수철을 제작하는 이곳은 설립한 지 올해로 37년 된 중소기업이다. 임원과 직원 모두 17명뿐인 작은 회사지만 지난해 제2공장을 세웠다. 새로운 기계도 들여놓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했다고 한다. 4월 18일 아베 소리가 옵니다. 第2공장입니다. 우리 돈 7억 원 정도를 투자해 만든 공장. 기계값만 5억 원 정도 들었다. 그런데 그중 절반 2억 5천만 원은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받은 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은 다 이타다군 ですから. 기니 나이. 나이 나이스. 빌리는 게 아니니까. 이타다군 ですから. 회사는 아,あのね, 무너스고 모으ければ, 아르 이때 이죠. 무너스고 모으ければ 회사는 이간 らしいですけどね. 2억 5천만 원 지원금 덕분에 매출도 70% 정도 늘고 직원들 임금도 조금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었다. 차로 5분 거리의 또 다른 중소기업. 텐트 제작 등에 쓰이는 열풍 용접기를 스위스와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아베노믹스의 직격탄을 맞았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가격이 뛰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내가 100만 원에 시리즈 줬다가 140만 원. 모토모토 150 ぐらい で 売ってたのが もう 200만 원 ぐらい で売らんと 採算が 合わなく. 그때가 販売台 있으면 減る わけです. そうです. 販売台 있으면 減ってきますよね.
한 대 팔면 50% 남던 이문이 10%로 줄었다. 엔조로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상승해 살림이 더 팍팍해졌다고 한다. 車で 通勤 してるんですけど ガソリン代が 高いですよね。 やっぱり 生活に 負担かかります。 その分 賃金がね 上がったらいいですけど、 こういう 中小企業は そんな 賃金が上がらないです。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수입품이 석유. 이쿠라 됐을까? 레귤라 169엔. 169엔. 오, 소토 타쿠르 됐네. 1년 반 만에 휘발유 가격이 140엔에서 170엔 정도로 20% 이상 급등했다. 그러자 지난해 어민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연료비가 급등해 조업이 힘들다며 국가 보조금 인상을 요구한 것. 일본 수도권 최대의 항구 치바현의 초시항. 매일 아침 조업을 마친 배들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치솟은 연료비 때문에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아, 도쿠만 데려놔 야메테로. 아, 치카바다케. 치카바데 사이산 나우 도도시카 야로다. 연료비 부담에 먼 바다까지 나가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만 조업을 하다 보니 어획량이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연료비 인상분을 고스란히 언접할 수도 없는 상황. 엔저 현상이 어민들의 수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비용 절감 차원으로 경제 속도를 지키는 정도라고 한다. 엔진은 20% 가까이 오른 연료비 때문에 배를 띄우기가 겁난다는 어민들. 엔저의 역풍을 맞은 그들의 삶은 더 가난하고 고단해졌다. デフレからインフレに変えてきましたよね。ガソリンなんかも非常に高くなって、だから生活費がデフレの時以上にむしろかか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きましたんで、生活難というか、それはもう一般の多くの人にとっては非常に重くのしかかってきて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아베노믹스는 무제한 금융완화와 함께 대규모 공공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도로 항만 등 토목사업에 200조 엔을 투입해 적극적인 공공사업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아저씨네, 기본적인 계기도 있었어요. 공공사업이었어요. 오래전에 공공사업이었어요. 동일본 대진사의 復興도, 그리고 도쿄올림픽 관련의 주요대, 오래전에요. 今人手不足って、そこ建設業の中の、ただそれは非常にエスカレートしちゃってるから、第二次戦争中に近い猛烈な財政赤字、もう GDP の2倍以上の財政赤字をさらに出して、中央銀行がめちゃくちゃ市中から国債買って支えるっていう、そういう世界ですね。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는 1000조엔이 넘는다. 세출의 25% 가량, 우리 돈 245조 원에 달하는 돈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 국가 부채 부담이 커진 아베 내각은 지난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다. 17년 만에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었다. 아베노믹스로 조금씩 풀리던 소비 심리는 다시 움츠러들었다. 소비세가 오른 4월을 기점으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6.8% 하락했다.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나쁜 성장률이다. 소비도 크게 위축됐다. 소비 지출이 5.2% 급감했다. 소비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바닥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지금 가면 와서요. 마이너스네. 도이타 도쿠르가 마이너스네. 소비가 생각되지 않아요. 생활면で言うと 物가 高くなってるし 出るものは 全部 一緒だから 入ってくるものないから だから 생활은 苦しい. 税金が いっぱい取られるじゃないですか。 だから あんまり 実感は ないです。 あんまり しないですね。 今のところは 이런 데 나이 드네.
아베노믹스가 서민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처럼 실질적으로 소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가 먼저 오를 경우 가계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今年春闘で賃金が上がったとかベースアップがあったとかって言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の後の状態で、物価上昇に追いついていないと日本の労働者の賃金は実質で上がっていないというか下がり始めていて、で結果的に言えばそれが日本の国内の消費をさらに、だから消費支出が落ち込みが止まった、確かにそうなんだけど、 非常にごくわずかですよ。第一、第二の矢で景気がある程度回復するのは分かってるんですけど、肝心の方向転換させるところが非常に弱いので、一時的な景気対策を繰り返しては、ハゲ落ちちゃう。そういうことの繰り返しになっちゃうんですね。 도쿄백화점에 인파가 몰리고 10억이 넘는 고급 맨션을 분양받기 위해 상담하는 이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근래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경제가 살아나고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풀리고 있을까? 그런데 시민들을 잡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어렵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혈액이 잘 돌아야 심장이 뛰듯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서민들의 지갑이 열려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서민들에게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호조세를 보였던 경제 지표만큼 다가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한계는 무엇인지 일본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일본 사가미 하라시에서 만난 32살 하마야 씨. 그는 지난 3월 31일 카메라 제조사 니콘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코베츠니 1人1人 회안이 욘데 뭐 생산량이 적나이 노 미테 소데 아나타 와카루 데쇼 미타이나 이카타오 시테 데 소노 아 계약의 고신은 하시마센 마 요스루니 카이코 시마스 토 이와레마시타. 마 스고이 마 이카리 그는 정직원이 아니었다. 파견사원, 즉 비정규직이었다. 니콘 측에서 밝힌 해고 사유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이었다고 한다. 本当にふざけるな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というか、大手企業なんか首を切ろうと思えばいくらでも非正規の人間を切って、それで経常利益を かさ上げして、まあその投資家だ株主だの要求通りやりたい放題と労働者の言うことなんぞ生活なんかこれっぽちも念頭にないと、あと 그와 함께 비정규직 20명이 한꺼번에 잘렸다. 니콘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6,200억 원을 기록했다. 하마야 씨는 니콘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6년간 일하면서 5년 반을 파견직, 나머지 6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했다. 그는 월급이 아닌 시급을 받았는데 6년 동안 두 번 인상이 됐다고 한다. 직함표가 2010년도 4월 1일부터 10년 갔었어요. 바카니시르토시가 이유가 ないですね. 2년 3개월 근무했대 40円 아가다대. 1300円. 입사 당시 시급이 1250엔, 이후 10엔 인상되고 2014년 3월 해고 당시 받은 시급은 1300엔이었다. 6년 경력의 그가 마지막 받은 월급은 190만 원 정도였다. 오방 카메라 하마야 씨는 도쿄 종합 사진 전문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해 카메라에 남다른 전문 지식과 관심이 있었다. 그가 니콘 회사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었다. 해고 통보를 받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고 사실이 더 아팠던 이유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그가 비정규직으로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줬고 그의 꿈을 늘 응원해줬다고 한다. 반드시 頑張っていればいつか正社員になれる
まあ、そんなようなことはよく言っていましたね。あっちで心配 して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ね。하마야씨는아직꿈을포기하지않았다그는부당하게해고한대기업과힘겨운싸움을이어가야한다니콘의회사인이나를という것도を夢見てたんでしょうかね。そうですね。まあできることなら、まあそのそれに相応する仕事は自分はやってたと思うので、むしろ働いてない正社員なんかいくらでもいるので、そんな奴らよりは全然僕は仕事をしてたと思いますし、だけど会社は何の評価もせずに、まあ首だけを切ると、もうこれはもう許せないことでした。일본청년들의고용실업실태는고질적인문제로지적돼왔다청년노동조합청년유니온에서활동해온낙하지마씨는1년전블랙기업대책비영리단체를발족했다열악한조건에서혹사시키는악덕기업을고발하고있다ブラック企業って言われる、まあ、日本で働き続けられないぐらいひどい会社っていうのをどうにかなくしていこうと、まあ、例えば東電ですね原発の問題を抱えている東電なんかはもう1時2時どころか3時4時5時6時7時8時ぐらいの下請けにですね、原発の作業を任せてるんですねでこの末端でどれくらいかというと日給1万円ぐらいなんですよそうすると、月20万程度ですよねでこの非正規労働者の賃金があまりにも低いで大体ですね、労働者のうち年間の年収が日本円で200万円オアの超えない人が1000万人を超えてるんですねだから労働者4人 4.2 人に1人がその200万円を超えて下回ってるでこの年収200万円以下というのは要するに生活保護の水準にまあほぼ近い아베총리는소비가늘어매수가살아날수있도록기업들에게임금인상을종용해왔다기업의수익이긴긴이지나가っ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ります NY 약세로영업이익을본기업들이임금인상을하기시작했다2013년역대가장많은순이익1조8231억엔을남긴도요타는올해6년만에임금을인상했다月の平均賃上げで1万円平均ですよこれ全従業員の平均ですから하지만정기호봉승급분을빼면실제오른건기본금2700엔直接でもない계열사는그절반정도다だいたいこのベースアップが1300円とか600円とか700円とかそういう水準ですからベースアップはね일본의실질임금은12개월연속하락했다1년전에비해 3.8% 나떨어졌다명목임금은그대로인데물가는치솟았기때문이다한편에서는실질임금이하락한이유로물가상승외에비정규직이늘어난것을원인으로꼽고있다4월과전년4월과비교하면비정규직노동자가약100만명늘어거의2000만명에近づくと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で、正規労働者は67万人一方で減少しています。政府は、有効求人倍率が高まったとかですね、失業率が低くなったって言ってますけれども、その内容をよく見ると、正規労働者が減って非正規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はっきりしているわけです。일본후생노동성은유효구인배율이올6월에 1.1 배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이는버블경제가붕괴하기시작한1999년이후22년만에최고치다구직자100명당110개의일자리가있다는것정부는아베노믹스효과로경기가회복돼일자리가많아졌다고분석했다하지만경제전문가들의해석은달랐다수지의마지크라고思うんですけど고용의質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この間もうすぐ大きく悪くなっているので数の問題ではないんですね。だから確かにアベノミクスの成果を示すために求人とかが増えたというふうに、まあ、彼らは言うんですが我々の実感から見るとそうでなくてやっぱり悪い雇用質の悪い雇用が増えたという。
90년대 버블 시대의 호황도 누려보지 못하고 2008년 리먼 사태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침체된 사회 속에서 살아온 20, 30대 청년층. 앞으로의 삶이 늘 고민이다. 과연 이들에게 아베노믹스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을까? 雰囲気が作られたことがあって、マスコミのそれをなぜか持ってはやして、あとはかも景気がアップしてるかのような雰囲気が作られてる。でも雰囲気であって、実態がないので、我々庶民には関係のない話。このまま進んでいくと、すごくお金をもらえる人たちと、そこまでお金が回らない人たちっていう二極化が起こ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心配してるぐらい、どっちかというと。 화끈하게 돈을 풀어 20년 기나긴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시행했던 아베노믹스 1년 반. 반짝 효과에 그치고 후유증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失われた10年、失われた20年続いてきたんですね。その間景気 対策をやるということをやっては持たせて、構造改革としてはを規制緩和をやるんですけど、実際には格差がひどくなり、経済としてなかなか新しいイノベーションが起きない。その中でずっと経済体力が弱くなってきたので、最後に猛烈に麻酔を打つっていう状態になってる。というのは財政赤字が1000兆円を超えてる。で、 GDP 国内総生産の2倍を超えている。 아베노믹스의 대표적 비판론자인 오바타 세키 교수. 그는 최경환 경제팀이 아베노믹스를 반면 교사 삼길 조언했다. 強い 通貨のもとで いい経済構造を確立するっていうのが 長期に持続可能な経済政策であり経済構造だと思います。 지난 7월에 출범한 새 경제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겠다며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통화나 또 재정 측면에서 충분한 그런 자금 공급을 함으로써 41조 원을 풀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노믹스라 불릴 만큼 아베노믹스와 닮아 있다. 유사한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부채를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양 돈을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돈을 푸는 거니까 부채를 늘린다. 그걸 왜 풀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뭐 일본은 뭐 극약처방을 쓴다니까 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건지 명분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극약 처방을 쓰는 거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나중에 한 자리라도 최경환 노믹스의 돈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그 41조가 다 빚이에요. 나중에 그냥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니거든요. 정책 자금 다 갚아야 되고 기금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새 경제팀의 핵심은 경제 심리 살리기와 부동산 활성화다. 3년 이상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며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의 수도권의 경우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50, 60%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로 완화했다. 기존에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거래 숨통을 터게 해서 그 빌린 돈들 좀 갖고 조금 뭐 손에 쥔 돈이 있어야 또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죠. 그래야만이 중산층이 지금 붕괴된 중산층이 좀 복원이 되면서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됩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만으로 본다 그러면 그 상생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 위한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좀 그 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만을 좀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불가했다. 최경환 새 경제팀은 기업의 이익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법 개정안도 경기부양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과감한 행보를 따라 소비 심리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돈을 풀어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코스피가 2080선을 돌파하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모두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베노믹스 처음 1년간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고 경제 성장률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 총 생산 증가율도 크게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정체 국면입니다. 일본의 어떤 경제 전문가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한 마취약에 비유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6월에 발표한 성장 전략들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경환 새 경제팀의 정책이 마취약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제대로 열어줄 보약이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